우리 짜장 짬뽕이가 낳은 아이들이에요. 7마리의 아이를 낳았네요. 검은 얼룩이 3마리, 그 다음에 하얀 대액 샴 4마리. 지금 막 처음 엄마랑 떨어져서 되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네요. 안전하게 보금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미럼도 먹고 그 다음에 사료도 갉아먹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독립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예쁜이들, 어떻게, 이름을 좀. 하얀 애들은 설레임이고, 까만 애들은 빠삐용인데, 전에 한번 탈출 경험이 있어서. 이제, 다른 집 입양 갈 데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키우고, 암수 구분해서 키우고, 누군가가 입양을 해준다면, 가서 이 사랑받는 덤보레트들이 될것 같아요. 아, 귀여워. 내가 다 키울 건데. 내가 키울 거야, 7마리가. 너무 예뻐. 너무 귀여워. 얘는 이거 내가 다 키울 거야. 분양 안 보네. 그 이름 좀 한번 줘봐. 등 무늬나 뭐 이제 그런 거 근데 보고. 아까 그 설레이하고 좀 제일 침착해 보이는 애가 누군 것 같아? 아니, 저희 무늬 보고 한번 이름을 한번 줘봐, 연이가. 아까 전 설레이하고 그거. 아니, 근데 애들을 다르게. 그냥 다 똑같이 설레임으로 불러. 하얀 면은 무조건 설레임. 까만 면은 무조건 빠삐용. 그래, 그것도 괜찮겠다, 그치? 그치, 어? 그럼 얘네는 팀이네. 빠삐용 팀과 설레임 팀. 한 명이 너무 몰라야지. 아니, 그니까 걔도 다 그냥. 얘도 설레임 1, 2, 3. 설레임 1, 2, 3, 4. 그 다음에 빠삐용 1, 2, 3. 할게. 그래.